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여기는 옆에 하우스는 거의 성목이 됐는데 여기 쪽은 같은 미스티인데 똑같이 심었지만 재작년에 건조 피해를 봐서 좀 물갈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뿌리에 상처를 입어서 좀 중간에 크다가 멈추어서 조금 성장이 덜 되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는 건조 피해도 없고 일부 수확도 하고 나무가 지금 제대로 커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란 상태고요. 아마 올해 수확이 끝나면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 여기도 성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지도 아주 이렇게 잘 자란 상태고요. 무엇보다 우쩌란 과지가 없이 골고루 수고는 나무는 아주 많이 크진 않았지만 우쩌란 과지가 없이 전체적으로 잘 컸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올해 수확도 어느 정도 될것 같고 내년이면 이제 충분히 성목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키우는 것보다 조금씩 키우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제가 키우는 이렇게 자란 거를 저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크는 거를 선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스티가 자라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이런 화분으로 재배한 거는 이제 올해 이제 밭으로 나면 하우스 쪽으로 다 옮겨 식재를 할 예정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루베리가 자라고 있고요. 꽃눈도 보시면 미스티의 장점은 꽃눈이 엄청 많이 나오고 붙는다는 거요. 대신에 그만큼 가지 전지를 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대신에 충분한 결과지와 꽃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다 장단점 블루베리 품종마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잘 자란 것 같죠? 올해 아마 수확이 끝나면 내년에는 여기도 성목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건조 피해가 작년에는 없어서 이제 여기도 거의 올해는 여기도 제법 수확이 될것 같아요. 보세요. 한 지금 나무인데 가지나 결과지들 꽃눈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수형이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잘만 전지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지와 좋은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미스티를 한 7, 8년 동안 수확해 봤는데 아주 만족하는 품종 중에 하나고요. 거의 저희 블루베리의 7, 80%를 수확량의 전체의 양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꽃눈 보세요. 아우, 정말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꽃눈이나 열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보세요. 얼마나 잘 꽃눈 형성이 됐는지. 이렇게요. 아주 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하는데 저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